소방 펌프차와 구급차가 합쳐진 펌뷸런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권에 비해 응급 의료 체계가 낙후돼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구급차 이동 거리가 먼 의료 취약 지역의 구급차 공백 해소를 위해 구급 장비를 탑재한 펌뷸런스를 운영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서 구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 처치를 도와주는 펌뷸런스 출동 시스템. 펌뷸런스는 화재를 진압하는 펌프 차량이 구급차 역할을 함께하는 개념으로 구급 현장에 두 차량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 처치를 제공합니다. 구급 현장까지의 그 출동 거리와 다시 또 병원까지 그 이동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구급 출동에 평균 그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구급차가 없으면은 응급 환자가 신속한 그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 구급차가 와서 다시 그 현장에 가려고 그러면은 20여 분이 소요되어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함안군과 함양군 소방서에 펌뷸런스 6대를 시범 운영했는데요. 9개월간 96건의 출동 성과를 보이는 등 큰 효과를 보여 올해는 도내 전체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펌뷸런스 차량에는 자동 제세동기 등 필수 구급 장비 23종을 탑재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응급 환자 발생 신고를 받았지만 근처에 구급차가 없어 도착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곧바로 펌뷸런스가 출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도착 시간 단축과 중증 환자 이송 등에 활용되고 있어 1분 1초가 급박한 응급 상황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펌뷸런스는 관할 구급차가 출동 중으로 구급차 공백이 생겼을 때 펌프차가 구급 장비를 싣고 먼저 출동해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고 교통사고 등 다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와 펌프차가 함께 출동해서 구급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정된 펌프 차량에는 응급구조사 또는 구급교육을 받은 소방대원이 배치되는데요. 특히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지역의 응급분만을 대비해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에서 펌뷸런스 출동대원 193명을 대상으로 응급분만 및 기초인명소생술 특별구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꾸준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민의 구급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